자산 시장에서 악동이라고 불릴만 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 일론 이사 아저씨가 말이죠. 네? 트윗에다가 또 이제 불을 지폈어요. 근데 어쨌든 그 덕에 삼성 출판사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? 아기상어 아세요? 아기상어 당연히 알죠. 네. 전 세계인 이제 알 거예요. 다 들어보셨을 그럼요. 이게 조회수가 한 86억 회 정도 유튜브 영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수를 넘은 겁니다. 인구수가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관련해서 트윗을 한 거예요. 트위터에 이제 남겼는데 한 애니메이션 업체에 이 트위터 내용에 이제 답글을 달았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아기상어가 모두를 이겼다. 전 세계 인구수를 넘는 조회수가 남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. 네. 이렇게 되면서 워낙 뭐 인기 영상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. 우리 업체가 좀 언급이 된 것이다 보니 그쵸. 주목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덩달아서 삼성 출판사 이 주가가 이제 어제 오른 건데요. 일단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네. 어제는 장중에 9.9%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맞아요. 6%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이 삼성 출판사가 아기상어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한 19%가량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가 삼성 출판사 김진용 대표의 또 장남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기상어 이슈가 나오면 꼭 이렇게 삼성 출판사가 같이 언급이 되고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어제도 네.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된 것이고요. 네.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이 밖에도 비트코인, 도치코인 올렸다 내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경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. 네. 맞아요. 요새 코인 때문에 좀 많이 물렸다, 하락 맞아요.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분들 많으시는데 꼭 머스크 탓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중에 5분은 되시는 그쵸.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워낙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본인은 그러니까, 돈 벌었잖아요. 맞아요. 불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전기차를 이 가상화폐로 살 수 있다,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. 지난달 중순에 정말 뜬금없이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이 트위터 프로필란에 비트코인을 그냥 명시를 한다거나 갑자기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의 입을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 네, 같아요. 네. 그래서 2019년 8월 정도부터 2020년 6월까지 좀 수차례에 걸쳐서 증권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경고서한을 좀 수차례 보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트윗하기 전에 그 사내 변호사한테 승인받고 해라. 이러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이렇게 된 것이 2018년에 갑자기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 이런 트위터를 남긴 거예요. 네.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좀 흔들리고 또 증권 사기 혐의로 결국에 소송까지 가면서 테슬라 쪽과 또 일론 머스크 각각 한 220억 원 가량씩 좀 벌금 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되는 그런 수순으로 갔는데 이런 좀 자유로운 발언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 저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개인 발언인데 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니만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남기 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의견이 아주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일론 머스크 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셔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삼성 출판이 이제 급등을 했던 상황은 분명히 뭐 장점이 도움이 됐다고 보지만 우리 삼성 출판사가 그 자체로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? 네, 모멘텀도 분명히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. 네, 한 가지씩 좀 짚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이 삼성 출판사 일단 주력으로는 유아동 서적 중심 출판업을 하고 있고요. 뭐 휴게소 관련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임대 사업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어제 이제 급작스러운 입주로 반짝 좀 주목을 받고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.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회사 쪽 좀 그런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알아보셨어요? 직접 주식 담당자랑 그 삼성 출판사 주식 담당자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네.
크게 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삼성출판사 자체보다는 일단 계열사, 관계사의 또 콘텐츠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크게 주목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전해줬고요. 네. 또 뭐 기자들 문의도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성장 그런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줬는데요. 일단 마이 리틀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이 브랜드는 1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장난감이라든지 도서, 문구, 교재 이런 아이템을 생산,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판매업체인데 좀 유아동 물품 그리고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좀 전했고요. 그런데 좀 아쉽게 작년도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. 2019년 대비해서 한 17% 매출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영업 적자 전환도 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뒤로 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성장 발판을 모색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. 일단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설이 한 2월부터 돌았습니다. 그러면서 네. 그때부터 좀 급등을 해서 지금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좀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또 기업의 사업적 요소를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단발성 이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투자를 할 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자,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